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335일째고요. 미드 영어 회화 시간입니다. One Day at a Time이라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을 하면서 받아적기 딕테이션을 하고요. 그 딕테이션한 스크립트를 보고 나만의 우리말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바꿔놓은 우리말을 보고 다시 영어로 옮겨보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즌 1이고요. 에피소드 4, Scene 10, Part 2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감각적으로, 관능적으로 이 단어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Sensuously. 전에는 한번 sensually 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sensuously 라고 썼네요. sensually. 자, 흔들리다 이런 단어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sway. 그 다음에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그렇죠. stroke. 다음에 알로에베라, 이거 알로비라 이렇게 발음하죠. 알로비라. 그 알로에서 추출한 물질이죠. 이 화장품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알로비라. 그다음에 순조롭게 진행되다, 문제 없이 잘 되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Be good to go. Be good. To go, be good to go. 터덜터덜 걷다, 느릿느릿 걷다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trudge. 자, 무엇을 붙잡고 있다, 무엇에 매달리다, 무엇을 의지하다 이런 표현. 그렇죠? hold on to 뭐뭐뭐, 무엇을 붙잡고 있다, 무엇을 의지하다, 무엇에 매달리다 이런 표현. hold on to 랄랄라. 립싱크를 하다, 녹음에 맞춰 노래하다 또는 녹음에 맞춰 말하다. 립싱크 한다 그러죠. 말 그대로 립싱크. 립싱크, H를 써서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립싱크. 무언극을 하다, 몸짓으로 표현하다. 마임이죠. 마임. 동시에 발생하다, 동시에 진행시키다. 그쵸. 싱크, synchronize. 이거 sync, synchronize. 짜증나서, 약이 올라서. 짜증이란 단어 annoyance 이걸로 in annoyance. 자, 무엇을 해방 놓다, 무엇에 침입하다, 갑자기 무엇하기 시작하다 이런 표현. 그렇죠. break into 무엇을 해방 놓다, 무엇에 침입하다. 동경하듯이 갈망하여. 그렇죠. longingly. 자, 무엇을 계속하다 그러면 continue with 무엇을 계속하다. 자, 장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베르토는 일어나서 리디아를 무두장으로 이끈다. 지금 리디아가 그 상상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은 남편 베르토와 상상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베르토는 일어나서 리디아를 무두장으로 이끈다. Berto rises and leads Lydia to the dance floor. 이렇게 하면 되죠. Berto, 얘가 일어나요. Rises, 그리고는 이끌죠. Leads, 누구를? 리디아를. 리디아 어디로? To the dance floor. Dance floor, 무도장. 말 그대로 댄스 플로어라고 하죠.
Beruto rises and leads Lydia to the dance floor. 그들은 스텝을 밟으며 밀착 홀딩을 하고 서로 눈을 떼지 않은 채 음악에 맞춰 관능적으로 흔든다. 자, 그들은 스텝을 밟으며 밀착 홀딩을 하고 They step into a tight hold. Step into a tight hold. 그리고 and 홀딩을 하고 서로 눈을 떼지 않은 채 어떻든 상태로 그럴 때 with를 쓰죠. With the eyes locked. 눈이 잠겨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로 다른 데로 못 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이런 뜻이죠. 서로의 눈을 떼지 않은 채 음악에 맞춰 관능적으로 흔든다 sway. 자, 관능적으로 흔들어요. sensuously 음악에 맞춰, 무엇에 맞춰 그럴 때 to죠. to the music. They step into tight hold and with their eyes locked sway sensuously to the music.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얼굴을 붙잡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키스한다. 자,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He strokes her hair.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녀 얼굴을 붙잡는다. Holds and holds her face. 그러면서는 동시성을 가지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as 그들은 키스한다. As they kiss. 이렇게 표현을 했죠. He strokes her hair and holds her face as they kis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피넬로피와 알렉스가 복도를 걸어온다. Now, Penelope and Alex walk down the hall. 이렇게 표현을 했죠. Now, Penelope and Alex 얘네들이 걸어와요. Walk down the hall. Now, Penelope and Alex walk down the hall. 자, 그러면서 피넬로피가 알렉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윗입술에 알로에 베라를 약간 발라줘. 그럼 문제없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얘네들이 지금 화장실에서 면도를 했죠. 예, 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윗입술에 알로에 베라를 약간 발라줘. 그럼 문제없어. 그랬어요. Little aloe vera on your upper lip and you are good to go. 이렇게 얘기를 하죠. Little aloe vera on your upper lip and you are good to go. You are good to go. Little aloe vera on your upper lip and you are good to g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 알렉스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엄마보다 어서 털이 많아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can't wait until I have more hair than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can't wait. 나 기다릴 수가 없다. I can't wait until I have more hair than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can't wait until I have more hair than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또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죠.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e neither.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문을 받아서 맞장구 칠 때 Me neither. 이렇게 하죠. I can't wait.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어서 네가 나보다 털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Me neither.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커튼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They stop near the curtains.
그대의 발걸음을 멈춘다. Stop. 근처에서 near the curtains. They stop near the curtains. 자, 이때 발걸음을 멈추고 알렉스가 피넬로피에게 할머니 뭐하고 계셔? 자, 아, 그 커튼 안에서 그 리디아 룸, 칸막이 커튼으로 되어 있죠. 그 커튼 안에서 리디아가 자기 죽은 남편 베르토와 그 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알렉스가 할머니 뭐하고 계셔?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s Aurita doing? 이렇게 묻습니다. What's Aurita? 할머니죠. Doing. Aurita doing. What's Aurita doing? 이렇게 묻습니다. What's Aurita doing?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데이트 중이야. She's on a date.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She's on a date. She's on a date.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알렉스는 소파로 걸어가고 그의 엄마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뒤에서 터덜터덜 걷는다. 자, 알렉스는 소파로 걸어가고 Alex walks to the couch. 그의 엄마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뒤에서 터덜터덜 걷는다. His mom 터덜터덜 걷는다. 이걸 먼저 나옵시다. His mom trudges. 그의 뒤에서 behind him. 그의 어깨를 붙잡고 holding on to his shoulders. 자, 이렇게 묘사를 했죠. 자, Alex 소파로 걸어간다. Walks to the couch. 카우치 소파죠. And his mom trudges. Trudges. T-R-U-D-G. Trudges. 자,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접속사하고 이걸 빼고 이거를 ing를 만들어가지고 his mom trudging 이렇게 할 수가 있죠. His mom trudging behind him. 자, 그의 어깨를 붙잡고 이것도 분사로 써가지고 holding on to his shoulders. Holding on to his shoulders. 이렇게 했죠. Alex walks to the couch. His mom trudging behind him, holding on to his shoulders. 그들은 앉는다. They sit. They sit. 그가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열 때 그의 엄마는 립싱크를 하기 시작한다. 그가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열 때 As he opens his laptop, his mom starts to lip-sync. 자, 뭐뭐 할 때 S를 써가지고 As he opens his laptop. 랩탑은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얘기하죠. 랩탑 컴퓨터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랩탑. As he opens his laptop, 자, his mom starts to lip-sync. 이렇게 묘사를 해요. As he opens his laptop, his mom starts to lip-sync. 자, 그 노트북 컴퓨터를 열고 지금 알렉스가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리디아의 방에서는 지금 라틴 음악이 흐르고 있죠. 그 라틴 음악에 맞춰서 이 피넬로피가 알렉스한테는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하기 위해서 소리는 내지 않고 이렇게 립싱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지가 않아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쳐다봐요. 뭐 엄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는 그녀를 쳐다본다. He gives her a look.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he gives her a look.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He gives her a look. 자,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넬로피는
그녀는 눈을 감고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흔들므로써 프라도와 똑같이 흉내내면서 마임을 한다. 이렇게 나레타가 묘사를 하죠. 자, 그녀는 눈을 감고 She shuts her eyes. Shuts her eyes. She shuts her eyes. 그 다음에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her hand over her heart. 그리고는 mime을 해요. mimes. 흉내내면서, 똑같이 흉내내면서. thinking. thinking. 누구랑 이렇게 똑같이 흉내내냐? with Prado. Prado. Prado, Prado, thinking with Prado. 머리를 흔들므로써, 뭐뭐 함으로써, by shaking her head. 이렇게 묘사를 하죠. She shuts her eyes, puts her hand over her heart, and mimes thinking with Prado by shaking her head.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알렉스는 짜증나서 그의 머리를 흔들고 나서 그녀의 림싱크를 해방 놓는다. Alex shakes his head in annoyance. Then breaks into her lip sync. 이렇게 묘사를 하죠. Alex shakes his head in annoyance. Then 그러고 나서 흔들고 나서 해방 놓는다. Breaks into her lip sync. 맞불을 넣는 거예요. Lip sync. Break into her lip sync. Alex shakes his head in annoyance. Then breaks into her lip sync.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lip sync를 하죠. 그는 동경하듯 먼 곳을 응시하고 그의 눈이 감긴다. He stares up longingly. His eyes shut.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he stares up 멀리 이렇게 응시해요. 동경하듯이 longingly 그의 눈이 감긴다. His eyes shut. 이렇게 묘사를 하죠. He stares up longingly. His eyes shut. 그리고 엄마와 아들은 그들의 정서적 퍼포먼스를 계속한다. And mom and son, and mother and son 이렇게 했다. And mother and son continue with the emotional performance. 이렇게 묘사를 하죠. And mother and son continue with their emotional performance. And mother and son continue with their emotional performance. 이렇게 하면서 그 뭡니까? 장면이 끝나죠. 여기까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더 입으로 빨리 말해보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베르토는 일어나서 리디아를 무두장으로 이끈다. 자, 빠르게 베르토 rises and leads Lydia to the dance floor. 베르토 rises and leads Lydia to the dance floor. 베르토 rises and leads Lydia to the dance floor. 자, 그들은 스텝을 밟으며 밀착 홀딩을 하고 서로 눈을 떼지 않은 채 음악에 맞춰 관능적으로 흔든다. They step into a tight hold and with their eyes locked sway sensuously to the music.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녀의 얼굴을 붙잡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키스한다. He strokes her hair. 아, gently가 있네. He gently strokes her hair and holds her face as they kiss. 이제 피넬로페와 알렉스가 복도를 걸어온다. Now Penelope and Alex walk down the hall. 윗 입술에 알로에베라를 약간 발라줘. 그럼 문제 없어. Little aloe vera on your upper lip, on your upper lip, and you are good to go. 엄마보다 어서 빨리 많아지면 좋겠어. I can't wait until I have more hair than you. 나도 그래. Me neither. 그들은 커튼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They stop near the curtains. 할머니 뭐하고 계셔? What's Owlette doing? 데이트 중이야. She's on a date. She's on a date. 알렉스는 소파로 걸어가고 그의 엄마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뒤에서 터덜터덜 걷는다. Alex walks to the couch. His mom trudging behind him, holding on to his shoulders. 그들은 앉는다. They sit. 그가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열 때 그의 엄마는 립싱크를 하기 시작한다. As he opens his laptop, his mom starts to lip-sync. 그는 그녀를 쳐다본다. He gives her a look. 그녀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흔들므로써 프라도와 똑같이 흉내내면서 마임을 한다. She closes her eyes, puts a hand over her heart, and mime, thinking with Prado by shaking her head. 알렉스는 짜증나서 그의 머리를 흔들고 나서 그녀의 립싱크를 해방 놓는다. Alex shakes his head in annoyance, then breaks into her lip sync. 그는 동경하듯 먼 곳을 응시하고 그의 눈이 감긴다. He stares up longingly, his eyes shut. 그리고 엄마와 아들은 그들의 정서적 퍼포먼스를 계속한다. And mother and son continue with their emotional performance.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